안녕하세요, 게으른 PD입니다. 네, 인트로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지난 시간 아이폰 만들기에 이어서 오늘은 아이폰에 두께를 줘서 이렇게 3D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션은 사실 2D 툴이죠. 그런데 이렇게 3D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물론 인트로 영상의 경우에는 디테일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돌리는 네, 이런 걸 하나씩 배워볼까 하는데요.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저는 리플리케이터라는 기능을 응용을 합니다. 리플리케이터는 사실 이러라고 나온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네요.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아이폰이죠. 자, 오늘은 이제 리플리케이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면서 두께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께감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리플리케이트 네, 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일단 리플리케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녀석한테 만약에 리플리케이트를 적용을 하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인스펙터에 가볼까요? 아, 쉐입은 렉탱글. 네, 이렇게 네모 모양의 열과 행으로 이렇게 채워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만약에 쉐입을 뭐 라인으로 바꾼다 하면은 이렇게 네, 라인 안에 같은 모양이 복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이 리플리케이터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이 기능을 이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테두리. 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 뚫리는 걸 면으로 바꿔줘야겠죠. 전체 테두리 선택하고요, Fill 입력하고 아웃라인은 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덮고 있으니까 제일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네, 이름을 바꿔줄게요. 네, 바디 소스라고 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 일단 바디 소스에 리플리케이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렉탱글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라인으로 바꿀게요. 라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가로로 포인트가 찍힌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 있는 그룹을 3D 그룹으로 바꿔줄게요. 요 모양은 현재 요 모양은 2D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걸 클릭을 한번 더 하면 3D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D 그룹으로 바뀌었고요. 이 녀석을 네, 로테이션해서 Y축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리플리케이터 선택을 하고, 자, 우리는 이 뒤쪽으로 같은 모양이 복제돼야지 두께가 생길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포인트 0, 엔드 포인트도 0이죠. 이 스타트 포인트를 열어보고 엔드 포인트를 열어보면 XY 좌표값밖에 표시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3D에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Z축으로 이렇게 밀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두께감이 생겼죠? 로테이션을 90도까지 줘볼까요? 네,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섯 칸밖에 안 채워져 있으니까 리플리케이터 탭에 들어가서 다섯 칸이 아니라 이렇게 늘려주도록 할게요. 촘촘하게 채워지면서 옆면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Z축으로 네,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네,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 두께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앞면과 옆면이 색깔이 좀 달라야 되니까, 자, 바디소스 색깔을 좀 어둡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다시 돌렸을 때 앞면도 같이 색깔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앞면은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바디소스 듀플리케이트 네, 커맨드 D죠. 커맨드 D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하고요, 이름은 바디 윗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이게 체크해 주고요, 색깔을 바꿔야겠죠. 흰색으로 바꿨으나 안 보이는 이유는 리플리케이터보다 밑에 있기 때문이죠.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된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좀 더 현실감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 반사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광은 생각을 해보시면 화면 안에만 생길 거기 때문에 자, 화면 안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한번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볼게요. 네모에 만들었고요. 좌표값 00 바꿔주고요. 자, 여기 있는 쉬어 요 탭 이렇게 틀어주는 탭이죠. 네, 이 정도 틀고요. 쉐입에서 지오메트리에서 사이즈 가로로 넓게 세로도 길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투명도만 이렇게 줘서 반사광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라데이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쉐입으로 가서요. 스타일, 컬러가 아니라 필 모드를 그라디언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기본 색깔이 적용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요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보면요. 자,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아, Y 좌표값이 찍혀 있죠. 이렇게 늘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Y는 0으로 만들고요. 자, X 좌표값으로 이 녀석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70, 끝점 270.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은 걸 볼 수가 있죠.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서 클릭 하얀색, 끝쪽도 하얀색. 네. 자, 아까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투명도만 달려줄 겁니다. 이 위에 보면은 요게 이제 오퍼시티를 뜻하는 네모죠.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끝쪽으로 밀고요. 앞에 거를 한 오퍼시티를 50 정도 줄까요? 네. 그때 거는 한 20 정도 주겠습니다. 네. 요런 모양의 좀 자연스러운 반사광이 먹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애니메이팅을 어떻게 줄 거냐면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네, 반사가 먹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끝쪽으로 밀고요. 이 녀석을 이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올라올 거니까요. 여기 1초까지 Y 좌표값을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시작은 밑으로 가겠습니다. 네.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올라오죠. 네. 뒷면을 제작을 하면 여기 뒷모습이 나오겠죠. 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올라왔고요. 이 녀석이 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썹을 움직이고서 2초쯤 됐을 때 Y축의 좌표값을 찍고 3초쯤 됐을 때 턴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애니메이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사광이 등장을 할 차례입니다. 반사광을 넣어줄 건데요. 반사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좌표값 찍어주고요. 왼쪽으로 이동. 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지금 핸드폰이 왼쪽으로 만약 돈다면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장하는 게 맞지만 오른쪽으로 돈다면 자연스러운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키프레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키프레임 에디터에 보면 이렇게 베지어 형태로 곡선이 먹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이 도는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보통 왼쪽 오른쪽 뭐 위아래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베지어로 먹게 되는데 이렇게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은 직선으로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따로 먹게 되면 끝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반사광이 끝나는 점과 도는 것이 끝나는 점이 조금 느낌이 어긋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녀석도 베지어로 이즈 인 아웃이 둘 다 적용되게끔 바꿔줍니다. 그리고 끝을 보면 네, 자연스럽게 어긋나지 않게 키프레임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여기서 만약 응용을 한다면 이제 뒷면을 제작을 하고 뭐 애플 로고도 넣고요. 뒷면 색깔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응용 방법이 있겠죠. 네, 어떠셨나요? 뭐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모든 프로젝트에
오늘 배운 리플리케이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미지 마스크, 도형, 선 그리기 이런 거를 빼놓지 않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쓰임새가 많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여러 번 연습하셔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맞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맞는 것들을 템플릿화 시켜서 파이널 컷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임피디였습니다. Can't stop